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연말,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좀 대기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막판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창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소장님. 그러네요. 이제 정말 몇 거래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네. 이 한 주를 어떤 관전 포인트를 잡고 좀 접근을 네.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배당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4거래일 남았습니다. 31일은 네. 거래가 없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 28일, 29일, 30일이 의미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거래 전략을 세워야 될지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북클로징 이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회계장부에서 북클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계장부를 닫는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많은 거래가 사실 없는 한 주가 되겠죠. 4거래일밖에 안 되고 또 거래량은 급감할 테고 좁은 범위의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제 배당금 관련돼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날짜에 거래를 할지 말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수상으로 보면 뭐 행보하겠죠. 네. 오늘도 이제 보합 출발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 코스피 3000 지수를 또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2주 전부터 급감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일정별로 한번 어떻게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28일이 바로 이제 12월 결산 법인의 주주명부를 이제 폐쇄하는 날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날짜까지 거래를 해야 이제 이틀 후인 30일 날 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8일이 중요한 것이 바로 배당락. 그러니까 거래를 해봐야 배당과는 무관한 29일 전날 개인 출회 매물이 이제 마무리되는 날짜니까 28일 날 거래를 해서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한 주식이 있다면 그 종목에 이제 투자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뭐 팔든지 말든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가지고 있던 분들은 28일만큼은 보유를 해야 되는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29일이 이제 좀 이 한풀 꺾이는 날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배당과는 상관없는 날이기 때문에 28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29일부터는 팔아도 되는 거죠. 팔아도 그렇죠.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29일 날 많이 팔아요. 28일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을 내년에 뭐 3월이든 4월이든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9일 되면은 그래 뭐 배당금도 유지됐고 팔자 내년에 뭐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올해 사실 하반기 지수가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팔고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29일 날 대체적으로 주식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전의 관행들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9년, 18년 이럴 때의 거래 관행들을 보면 28일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29일 날 그냥 팔아요. 그렇죠. 팔게 되는데 이제 이 지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팔아도 되겠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도 더 높고 주가도 내년 1월 달에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면 굳이 29일에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바로 이 판단을 잘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저 견해도 그렇고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29일 굳이 팔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에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앞서 이제 이난희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뭐 꼭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내년에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거든요. 대선 후보들이
유명 주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5천까지 올라갈 것이다. 저도 봤어요. 그건 뭐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 실현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년에 선거에 영향도 있는 만큼 꼭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 네. 배당으로 얻는 수익과 그렇죠. 이 지수가 올라감으로써 얻는 수익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고 양도세 회피 물량도 이제 28일에 네.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 배당을 받으려면 저희가 28일까지 어차피 이제 매출을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전략은 계속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8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사야 될 주식이 있다면은 사서 배당금과 함께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투자를 감안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이제 28일 날 아니 왜 29일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올해 내에 31일은 우리가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9일 날은 사더라도 내년에 이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와 배당금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도 받고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판단해서 투자를 한다면 일석이조 금상첨화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참 좋긴 한데 그런 종목을 선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뒤쪽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이제 회피 물량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말씀처럼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이익이 나야 또 세금도 나는 부분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글쎄, 올해만큼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대주주인데 이것도 기준일이 28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28일 날 양도세, 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상당한 매도가 있을 것이냐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주로 또 중소형 종목에 집중적으로 이 주식을 많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어서 매도를 할 경우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면 네. 이것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파급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는데 주로 뭐 대형주 중심으로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지수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매도 심리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배당락 우리가 29일 날 일단 28일 날 배당은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29일 그냥 팔아버리고 말자 하는 그것과 그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는 매도가 28일 날 내일이죠.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이 크지 않았던 올해 정시였기 때문에 네. 뭐 세금 회피 매물도 그렇고 배당당 매물도 실제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 매물은 있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는 많지 않은 매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8일이 기점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 그리고 양도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날이 28일인데 올해 생각보다 좀 증시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연말에는 그렇게 물량 출하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해 배당락일까지 단 3일 남았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내일까지는 해당 주식의 기업을 사놔야 하는데요. 자, 배당락일 이전까지는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는 점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꽤 있죠. 자, 그런 만큼 오늘은 배당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석유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2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등 전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 건데요. 특히 매출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합성고무는 타이어 중심의 전방산업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올 한해 연결 연간 순익 전망치 2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배당 총액도 2천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 측은 이미 중장기 성장 전략에서 밝힌 대로 별도 순익 20에서 25%를 배당 성향 유지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점을 고려해서 배당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정확한 배당 규모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예정된 결산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6%가량의 배당 수익률은 기대 가능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T 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담배 회사고요. 이외에도 계열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계열사로는 한국인삼공사나 영진약품 등이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 종목은 대표적인 국내 배당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배당 성향은 당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의 비율을 뜻하고요. 따라서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이번에 배당 수익률은 6%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배당금이 작년에는 4,800원이었는데 올해는 배당금을 인상한다고 이야기한 만큼 5,000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쌍용 CN입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 1위 기업으로 예전 쌍용 양위에서 사명을 바꾼 회사죠. 사실 시멘트 사업은 정체된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때문에 쌍용 CN은 순환 자원 처리 시설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순환 자원 처리 시설이란 폐기물을 연료 삼아서 소각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유연탄 대신에 이 폐기물을 태워서 시멘트 생산 연료를 사용하고 기존 시멘트 원료에 세척한 폐기물을 함께 녹여서 혼합 시멘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순환 자원을 활용하면 탄소 배출은 줄이고 원가 부담도 낮추며 탄소 배출권 매각 이익은 걷어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에 때문에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기 배당까지 실시한 쌍용 CN은 이번에 배당 수익률은 5.63%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초고 배당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함께 배당주 체크하고 왔고요. 앞서도 말이 나왔지만 이 배당을 가지고 또 투자 전략을 촘촘하게 세우시는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배당 네. 전에 매수를 했다가 배당 받고 이제 배당락 나오면은 또 저가 매수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뭐 이런 전략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주가와 배당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배당도 없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그 주식을 타서 주가 수익률도 올리고 이게 양쪽을 다 양수 겸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는 종목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지수 수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높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주식의 PER 자체가 다른 시장보다는 대체 좀 낮은 편이잖아요. 심지어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이제 한편으로는 주가가 보통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좀 생각을 고민을 더 깊게 할 필요가 있는데 1월 달이 되면 대체로 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연초에 또 이 희망적 기대적인 또 지수 심리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도 있다. 그렇다면 지수 하락률보다는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더 크면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고 또 주식을 그대로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서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면은 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우리가 영악하게 판단을 할 네. 필요가 있는 너무 관행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초고 배당주죠. 아주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는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고배당주의 특징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배당을 여력이 안 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기업의 규모가 작고 다른 뭔가 이유 때문에 대주주에게 뭐 배당 수익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고배당주의 경우에는 아 28일 이후에 29일 날 급격히 떨어지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 1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사는 부분들은 배당 실제 많지 않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수익보다는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피해가 더 클 수도 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배당만 생각을 해본다면 네. 어떤 종목을 좀 고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배당이 되면서 네. 주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일단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내년에는 벌써 올해부터 테이프링이 가속화됐고 기준금리도 내년에 두세 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1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 바깥으로 풀려나갔던 예금 또 바깥으로 풀려나갔던 유동성이 또 금융기관으로 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금융주는 좋을 것이다. 4대 은행의 금융주는 중간 배당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특히
안정적인 주가와 함께 좀 주목해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 높은 쪽이 대기업입니다. 근데 대기업이라기보다는 특히 각 분야별로 1위를 하는 종목. 뭐냐,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분야, 산업 분야 중에서 1위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령 뭐 제철 쪽이면은 포스코가 안정적이니까 포스코를 선택하셔도 되고, 1위 기업들은 배당금과 주가가 그래도 견조하다. 내년에 지수가 좀 더 상승한다면 그 지수 수익률로 얻는 동반 이익도 있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책적으로 좀 더 정부에서 장기 보유를 원하는 종목. 그런 경우에는 장기 보유를 원하는 종목은 주가도 안정적이지만 배당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이 뭐냐?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과 관련되는, 특히 친환경 배터리나 수소 에너지 종목 중에서는 배당이 이제 새로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거예요. 올해까지는 없다가 그런 기업들에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연말 연초 뭐 변동성이 크니까 너무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과 배당금을 노려보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드렸고요. 또 양도세 회피 물량과 관련을 해서는 최근 올해 좀 급격하게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나 그런 종목들에서의 매물출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